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근데 아까 시세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교통 문제가 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20년 한 해 동안 상승세가 엄청나게 엄청났죠. 예. 예, 이 세종시 동향들을 살펴보신 후에 지금 그런 우려 같은 거를 제기를 그렇죠.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아주 이제 폭넓게 네.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좀 미시적인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고서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시세의 동향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렇죠. 네. 사실 시세의 동향 이 액면으로 찍혀 있는 숫자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KB 시세 기준으로 봤을 때 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가 2020년 한 해 70.9%나 상승을 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을 한 거죠. 한 해에 70.9%. 그리고 2021년 5월 말까지 올해로 넘어와서는 5개월간 10.7%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뭐 올해 넘어와서 작년보다는 상승세가 좀 둔화된 것이지만 그래도 작년도 급등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 시장을 많이 보면서 그 투자하는 그 패턴이나 수요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이 70.9%라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와닿는 그 수요자와 투자 시장에서는 조금 정상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판단도 해볼 수가 있는데 1년 사이에 이 정도 수치로 상승하는 것은 그것도 이제 평균적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정말 뭐 전무후무한 기록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원인을 보시는 게 좀 있으세요? 그렇죠. 네. 좀 건전한 상승 요인이 아닌 부분들이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정치적인 이슈가 개입이 됐었죠.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구상에 대한 정치적인 발언.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 발언이 있은 이후에 갑자기 시세가 한순간에 뭐 2, 3억이 호가가 뛰면서 그게 또 실거래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었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세종시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왔었던 부분입니다만 기반특별공급 이 비중에 있어서 일부 법령 취지에 어긋나게 그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 공급을 받아서 그것을 투기 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투기 수요의 영향도 분명히 가세를 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수요가 많이 껴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좀 약간 보완돼야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런 발표가 너무 과도한 기대감이나 거품 형성도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때 당시 발표된 내용이 네. 정말로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앞으로 알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약간 테마주 같은 그런 느낌 엄청난 테마주였죠. 네. 네. 거의 주식 시세 움직이는 거 그 이상으로 부동산 시세를 그러니까요. 움직여버린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70% 이게 와 좀 심각하네요. 세종 자이더시티 가격하고 예상 차익 같은 것도 예. 뭐 이런 것들 동향들 보고 하셨으면 어떻게 분석을 예. 하시나요? 좀 세밀하게 이제 들여다보시면 네. 2021년 1월에 앞서서 분양을 진행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었고 뭐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세종 자이더시티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두 단지 간에 뭐 입지의 차이라든지 분양 시점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네. 유사하게 보시면 되겠는데 평균 한 4억 6천대에서 34평형 분양가를 네. 책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주 이후 단지랑 비교를 해보시면 해밀마을 1단지 34평형 2021년 네. 1월에 실거래가가 9억 2,700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뭐 10억에 육박하는 수준이죠. 그러면 이 시세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세종 자이더시티의 34평형에 당첨이 되신다면은 대략 4억에서 4억 5천 정도의 주변 시세 대비의 차익을 기대를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차익이 예상되는 차익이 분양가 대비해서 한 80에서 90% 거의 그 정도 되는 거죠. 상당한 예. 그 차익인데 이게 마지막으로
이 정도면은 지금까지 봤었을 때 우리가 올림픽으로 했으면은 금메달 수준인 건데 황소 세 마리 충분히 주죠. 황소 세 마리 나왔나요? 이건?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딱 요 시점만 놓고 봤을 때는 황소 세 마리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 확신이 안 들어요. 세종시의 아파트 시세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예의주시 한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황소 세 마리 대신에 송아지 세 마리만 제가 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키핑을 좀 해서 제 옆에서 이렇게 잘 기르다가 세종시 상황 좀 잘 지켜보고 송아지가 무럭무로 자라나서 황소가 된다 그러면 그때 드리는 걸로 제가 일단 좀 키핑을 해놓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투기인 것 같은데요? 혼자 갖고 있다가 쇼미더코민 제가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를 강아지처럼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에서. 아니 그 주면 주는 거지 키핑은 왜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입주 이후에 그 시세하고 이제 당첨되신 분들의 이 자산가치 상승을 제가 평가를 할 때 입주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인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세종시의 경우에는 가격의 출렁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지금 들고 있어요. 확신이 안 선다는 거죠. 앞으로 지금 시세는 뭐 특수한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급등하긴 했지만 앞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교통 여건의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발언에 의해서 그게 호가에 반영되고 또 실거래까지 연결되어버린 그런 가격의 급등세를 만족시킬 만한 후속 조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가격의 불안 요소가 따라올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송아지 세 마리 제가 일단 데리고 있는 걸로. 뭐 아까 설명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시면은 그래도 납득을 할 수 있을 거로 보이거든요. 안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분양가 대비 80-90% 정도의 수익이 창출이 되는 그런 차익 실현이 가능한 건데 혼자서만 그 송아지 갖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도 궁금하죠. 제가 뭐 송아지 욕심이 나서 그런 건 아니고 다시 좀 풀어놓으세요. 지금 풀어가지고 일단 좀 제 옆에 이렇게 끼고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진짜 좋아요. 뀨 뿌잉뿌잉. 그 세종시의 가격 상승은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급등세를 이제 보였습니다. 아주 눈을 비비고 볼만한 눈을 씻고 볼만한 그런 괄목상대할 가격 상승이 일어난 것인데 그 예전에 그래서 서세원이란 말도 있었잖아요. 서울에 하나 세종시에 하나 집을 하나씩 그거 송 대표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언론. 그렇죠. 원래 서세원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시의 가격 상승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의 가격 상승의 그 패턴하고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수한 수요가 만들어낸 것이죠. 정부청사 이전을 하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많은 공무원들이 이전을 하게 되고 또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신축 아파트 공급의 주수요층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이 형성된 것이죠. 처음에 그 공무원들 내려가기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저였어도 싫었을 것 같아요. 생활 기반은 사실 다 서울에 있는데 또 비중을 따져보면 서울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뭐 내려가신 분들이 또 이렇게 많다고. 지금 문제점들이 서울에 집 있는 상태에서 거기가 좀 그러니까. 말이 많았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수요의 그 질을 놓고 봤을 때 강남이 최초에 만들어질 때를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가 되겠네요. 그렇죠. 강남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강남이라는 곳에 내려가기 싫어서 막 버텼다고. 맞아요. 강제로 여러 가지 공공기관도 옮기고 공무원 아파트도 강남에 지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반강제적으로 강남의 수요를 만들어버린 것인데 근데 그때는 상대적으로 많은 인프라를 넣어줬죠. 선진국형의 도로도 만들어졌고요. 그때는 이 도로가 너무 넘친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도로도 집어넣어줬고 2호선도 2호선 라인도 만들어준 것이고요. 다양한 뭐 상업시설들 명문 학교까지 다 강남으로 넣어줬잖아요. 근데 세종시는 그게 아니죠. 아파트 정부청사 끝. 그러니까 세종시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많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남아있다 보면은 부동산의 그 자산가치 형성 가치 측면에서
끊임없이 다른 곳에서도 그 지역을 겨냥을 해볼 만한 지속적인 그 수요에 다양한 수요의 호환이 일어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가치평가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송아지를 제가 계속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욕심나서 데리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네, 그 송아지들이 잘 커야 될 텐데,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세종시가 원래는 수도권 인구 분산의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웃긴 게 기대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수도권 인구보다 타 지역에 있는 그 이주하는 수요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통계를 뭐 접한 것 같은데 그럼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세요? 사실 결과를 놓고 보면은 네. 수도권 인구 분산의 효과는 없어요. 그냥 없다고, 그러니까. 없다고 네. 말할 정도가 되는 것이죠. 억지로 가신 분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의 동향만 한번 살펴보더라도 2016년부터 2020년 그 5년간의 세종서 전입 인구, 세종시 전입 인구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의 숫자가 93,621명. 네.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의 숫자가 309,290명. 그러니까 거의 비수도권 인구가 3.3배 수준이에요. 3.3배가 넘네요. 네, 3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세종시로 넘어온 그 케이스, 대전광역시예요. 대전에서 이제 바로 옆 동네죠. 대전에서 16만 6천여 명이 세종시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통 세종시의 아파트 시세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시세와 세종시를 동일선상에 놓고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의 전입 인구의 그 출처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살펴봤을 때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울 수도권이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대전 충청의 아파트 시세랑 비교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 뿌잉. 그래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지금 시점에서의 세종시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이거 꾸준하게 이 상승세가 유지됩니다라는 말씀은 도저히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송아지 계속 제 옆에 남아 있습니다. 말씀하신 네. 대로 아까의 그 80-90% 되는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하고 또 이런 불안정한 가격의 요소들 보니까 기대하고 또 약간 우려 이렇게 공존되는 그런 곳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참 세밀하게 계속적으로 좀 모니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주시해봐야죠. 네, 세종시하고 좀 조선시대하고 연결해가지고 특집으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누가 봐도 굉장히 네. 직결되는 세종시 조선시대 아주 개연성이 높은 그런 특집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누구나 이 세종시의 좋은 면만을 외칠 때. 네. 뭐 상승률 1위 뭐 이런 내용만을 외칠 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문제점들이라든지 네.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든지 진짜 이 도시화 경제에서나 가능한 그런 논의니까 몰아가지는 않죠 한쪽으로 그렇죠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 제시나 뭐 남들이 지적 못하는 이런 뭐 교통 계획이나 어떤 과거의 그렇죠. 조선시대 그 동아일보까지 거론을 그러니까. 하면서 그때부터 분양이 시작됐다 거의 교양 방송에 가까운 프로그램이 아닐까. 네, 뭐 그런 거 같아요. 유료로 전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빨리 그 구독자들 하시면 초창기 구독자들은 그냥 그렇죠. 무료로 오픈하고 저희가 유료 전환 전까지의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로 전 콘텐츠 이용하실 수 있게. 아 그렇죠.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신 그 인증을 해주셔야 되는데 댓글에 그 악플은 좀 빼주셔. 쫓아다니면서 욕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죠? 악플은 좀 빼고 좋은 글 좀 남겨주세요. 궁금한 거 이런 것들. 저희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네. 분야별로 황소로 오늘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규모 부분 황소 두 마리. 네. 입지 투기 수요 있어서는 송아지 한 마리만. 네. 그리고 실거주 수요자들에게는 황소 두 마리를 네. 드리겠습니다. 가격 평가 송아지 세 마리 일단 제가 키핑했다가 네. 나중에 봐서 드리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역시 또 조선시대 황희정승이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황희정승께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네. 그 밭을 갈고 있던 검은소, 네. 그 다음에 누렁소였나요?
네. 두 소 중에 누가 일을 잘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특정한 한 소가 마음이 상할까 봐. 네. 진짜. 좋아요. 유. 알람 설정. 뿌잉 뿌잉. 그래서 함부로 이제 소리 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귓속말로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고 네. 합니다. 뭔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요? 이거 고사에 나와 있습니까? 분양 올림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요. 유. 알람 설정. 뿌잉 뿌잉.